얼굴만 젊다고 동안이 아니다. 진정한 동안이라면 모름지게 탄력 있는 건강한 몸도 필수라는 윤성 씨. 때문에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은 물론 전신의 탄력과 보습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땀의 양. 땀이 잘 난다는 것은 그만큼 피부가 건강하다는 증거라는데요. 땀은 반신욕도 좋지만 이렇게 운동해서 내는 땀이 더 개운한 느낌이 있어요. 아, 이제 갈증 나니까 이제 또 저만의 노하우 하나 또 팁을 보여드릴게요. 아, 덥다. 요즘 들어 운동 후에 얼굴에 홍조가 생기는 일이 잦아지면서 윤성 씨는 갈증도 해소하고 홍조도 없애주는 빠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자 얼음이에요. 운동하시고 이제 저같이 하고 나면 홍조 제 갱년기 주변에 정말 홍조 때문에 걱정 고민 되게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운동하고 나면 저라고 얼굴이 어떻게 안 빨개지지? 당연히 빨개지죠. 그러면 이렇게 얼음을 입 안에 머금고 있으면 열이 내려와요. 아 시원해. 까만 두고 잊고 있었던 사과. 그냥 먹어도 좋지만 때론 색다르게 요리를 해먹는 재미도 쏠쏠하다는데요. 사과가 비타민이 많이 함유돼 있고 몸에 좋은 게 많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사과 껍질로 제 피부 관리도 하고 또 이렇게 사과 빵을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일게요. 재료 역시 간단합니다. 먼저 팬에 버터, 설탕, 계피가루를 넣고 잘게 썬 사과를 졸여주세요. 동그랗게 모양을 낸 식빵에 졸인 사과를 넣고 가장자리를 잘 붙여준 뒤 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주면 여느 베이커리 부럽지 않은 맛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사과빵이 완성됩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이윤성표 피부 영양 간식 사과빵.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네요. 채소와 과일을 이렇게 매일 먹는 것도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지키고 있는 윤성 씨의 오래된 습관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피부 건강을 위해 윤성 씨가 매일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네, 이게요. 밀에서 추출한 세라마이드 세라티크인데요. 피부 장벽에 지켜주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뭐 엘라스틴이나 콜라겐이나 이게 그냥 방출되는 거 그거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꾸준하게 먹어야죠. 아무리 피부가 좋으려면 이런 거에도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뭐 장벽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발라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그냥 흘러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깝게. 그 지켜줘야죠. 그러면 먹어야죠.